남원 서정철 화백의 해학 풍속화전이 인사동 포터하우스 2층에서 4월 3일 수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남원 서정철 화백은 200년, 300년 전에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 이후 맥이 끊길 뻔한 해학 풍속화를 재현해낸 풍속화가라는 화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김상철 교수는 남원 서정철 화백의 작품을 보고 해학은 유머나 익살과 같이 언어로 전달되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잔잔한 웃음이다라며 작가가 풍속화에 매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세미업TV는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